아씨, 말번인데 후임 새끼 일어나지도 않고. 씨. 현재 시각 새벽 3시 53분. 아, 김동현 안 일어나? 일어나라. 야,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늦었어. 근무 늦었다고 지금. 근무 늦으셨다고. 아, 뭐야? 다음 근무 방위기관장님인데. 네가 책임질 거야? 털리면 네가 책임질 거냐고. 아니, 지우가 이렇게 안 보여. 너 군복을 입고 있어. 근무 아니지. 근무 나가야 돼. 아, 무슨 근무야. 오늘 유병수 말번이잖아. 4시부터 6시. 아, 무슨 유병수야. 아, 군대에서도 새벽에 깨는 거 제일 싫어했다고. 그래서 하는 거야. 뭐? 아, 경장을 내 핸드폰. 경장에 내 핸드폰 어딨어요? 뭐라는 거야? 군대 핸드폰이 어딨어? 지금 2014년인데. 이거 당신한테 했던 컨텐츠인데 왜 나한테 해요 이거를. 나 방어권 있는데. 와. 까먹었나봐. 내가 중사였던 것 같은데. 아이고, 꿈까지 꾸고 잘 잤나 보네. 선임은 총기함 따고 근무 준비할 때. 내가 계급이 뭐야 지금? 김동현 이병. 아. 뭐 하는 거야? 네가 늦었다 늦잖았다고 얘기해라. 아, 진짜 이 새끼 때문에 또 털리겠네. 아, 일어나. 뭐 하는 거야? 내 거야? 아, 나는 저녁을 했는데 왜 자꾸 군복을 입어야 돼? 야. 뭐야? 최재우가 왜 있어? 최재우가 여기 왜 있어? 걔는 뭐냐? 유정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말버릇이 왜 그러냐니? 동생한테 뭐 존댓말 쓰려니까 더 기분 나쁘신가 봐요. 동현이 형 기분 나빠? 그럼 씨발 나보다 군대 일찍 들어오던. 무슨 안 풀어? 씨발 핸드폰 부숴줘. 그럼 나입니다. 지금 근무야? 지금 일어났어. 정신 안 차리냐 니? 근무 시간에 씨발 저 자고 있고 입영이. 죄송합니다. 조용히 나가. 나 자게. 예, 깨우면 뒤져.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야 일병 이현석. 아이 컸다. 준비 잘 시켜. 네, 알겠습니다. 어, 기분 나빠 보이네 너도. 아니 내 빨아. 와, 나 지금 PTSD가 제대로 왔는데. 어. 너 때문에 틀렸잖아. 빨리 준비. 뭐 하는 거야? 근무 들어가서 보자. 와, 나 지금 가슴 너무 먹먹해진다. 들어가 되겠습니까? 어, 들어와. 와. 충성 1병 이현석의 2명 선수반 용호실 왔습니다. 충성. 아, 노래 왜 이렇게 늦어? 전포 근무자들 지금 추위에서 떨면서 근무하고 있는데. 아, 너네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알았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알겠고. 요새 군무 나가서 이런 거 먹는다는 애들이 있어. 이번에 우리 부대 보급으로 새로 나온 거야. 근무 끝나고 어? 내가 근무 끝나고 못 먹게 하는 거 아니잖아, 뽀글이라. 일병 너네들이 그런 거 아니지? 저희 진짜 아니에요. 아니 그럼 믿는다. 자, 됐고 이거 한번 먹어봐. 맛있지? 먹어봐. 일병 갑자기 마니까? 이게 잭닉스 유품인데 이 오리지널 맛도 있고 페퍼 맛 그리고 스위트앤핫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우리 보급이 아주 잘 들어왔어. 이거 오리지널이야. 가장 기본적인 맛. 이 후추 뿌려져 있는 페퍼 한번 먹어봐. 오리지널은 약간 스모크향? 오, 맛있습니다. 맛있지? 근무 끝나고 먹으라고. 어때 김동현이? 맛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스위트앤핫. 이건 좀 매콤한 거야. 혹시 맵찔이 있어? 이병 김동현. 자, 먹어봐. 맵찔 맵으로 보셨어. 아, 눈이 크고 진짜 크다. 맛있지? 어, 저는 요게 제 원업입니다. 달달하고 맛있습니다. 이게 뉴질랜드산 프리미엄 청정 소고기를 사용해가지고 아주 맛있어. 뭐 미국 1위라나 뭐라나 뭐 하더라고. 어, 김동현이. 이병 김동현. 총 줘봐. 총 받으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김동현이. 아. 어떻게 해야 돼? 종기번호 뭐야? 종기번호 533644입니다. 얘기해야지. 그렇지. 이거 까줘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이거 잃어버리면은 부대 다 뒤집히는 거 알지? 근데 이거 까줘놔. 왜 안 열려 이거? 이거 총기 수입 제대로 안 한 거 같은데. 원래 이거 열려야 되는데. 총기 수입하겠습니다. 제대로 하러 해라. 제대로 하고 군무 들어가서 보자. 자, 이제 군무 들어가야 되니까 전번 지금 얼어 죽겠다. 한끼 주고. 와, 보증 제대로다. 한끼 있습니다. 동현아 와봐. 어, 화장실 가겠다. 이병 김동현. 뭐하냐? 부사수 아니야? 맞습니다. 왜 사수가 나한테 키를 줘? 네가 해야지. 네 요즘 얘기 많이 나와. 왜 네 선임이 하고 있냐고. 죄송합니다. 아우씨. 잘하자. 관대 청년 안 되냐? 일병 김동현. 일병이라고 안 되냐? 나 무시하냐? 아닙니다. 야, 난 실세 되면 보자. 죄송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어떻게든 분대장 간다. 죄송합니다.
아, 내가 이 새벽에 위병소 근무를 하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지금 뭐, 뭐 하는 거냐. 어? 어디 가시지? 아, 그냥 들어가셨잖아. 씨, 이 때문에 그냥 들어갔잖아. 어떡할 거야. 아, 민규 형 또 개빡쳤겠네. 아, 그냥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네가 늦잠 잔 건 말이 되고. 죄송합니다. 야, 이병 김도현 너무 힘들어? 한숨 쉬냐? 어디 핸드폰 고추장통에다가 보관해 줄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고추, 제대로 쓰겠습니다. 도현아. 이병 김동현 밖에서 개그했다고 그러던데. 와. 아, 손 퍼졌다. 이상하다. 평소에 내가 본 너는 안 웃기던데. 와. 아, 재밌겠다, 이거. 이 부조리. 야, 웃겨봐, 나 좀 웃겨봐. 나 웃겨야 너 진짜 개그맨 될 수 있어. 와, 이 레퍼토리 그대로네, 진짜. 나 못 웃기면 너 진짜 개그맨 못 돼. 나부터 웃겨봐, 나부터. 이런 야, 사람이 더 안 웃는단 말이야. 어디서든 시키면 바로 해야지. 자신감이 없냐? 군대에서 연습해. 그러면,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웃긴 얘기 해봐. 이현석 의원이 이 배 쪽에 옷 끼셨습니다. 웃긴 얘기. 와. 너 진짜 재미없다. 개그맨 어떻게 되려고 그래? 와. 내가 더 웃긴 거 같은데 너보다? 내가 개그맨 할까? 너는 그냥 말뚝 박아. 와, 하나 보여주시면 되겠습니까? 분갑이었어? 죄송합니다. 아니. 더 요구를 할지 외국어 예쁜. 아, 아름다운 이 가슴을 지키는 우리 목숨을 건다. 와, 아 몸이 기억한다 진짜. 와. 몸이 기억한다 이거. 전설을 건다. 오늘 근무 시간 내내 이거 할 거야. 원래 이 시간에는 차가 안 와. 아니 근무만 사야 되는데 근무때 이런 부조리들이 있다고. 너 오늘 암기 시간이야, 암기 시간. 안 돼. 아 뭐 재미라도 있든가. 그래가지고 어디 개그맨 되겠냐. 와, 안 돼. 꼭 나랑 배틀 뜨려고 해. 개그 배틀. 뭐 육포를 먹어줘야지. 짠짜란. 저도 한 신발 주십시오. 야, 육포는 1병부터가 몰라? 와. 와, 이게 진짜 이해 안 되는 이거 음식 뭐 계급으로 나누는 부조리. 근데 진짜 이해 안 됐었거든 이거. 야, 육포 먹지 말고 육포에 여기 있고 이거 홍범표 다 외워. 바로 열고 정제소금, 양파 분말, 마늘 분말, 올레 오레진 블랙페퍼, 올레 오레진 로즈메리, 녹차 추출물. 바로 열고 사과나무로 훈연한 미국 1위 진짜 육포. 바로 닫고. 다 외워라. 마음의 편지 쓰겠습니다. 어, 왜 그래. 말도 안 되는 부조리인데 진짜로. 장난이잖아. 아, 진짜 정색할 뻔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외워. 알았어, 알았어. 그럼 이걸 줄게. 스틱도 있어. 뭘 자꾸 나옵니까? 주머니에서. 젠그스 오리지널 스틱. 스틱으로 나와서 근무 중에 몰래 먹기 딱이지요. 아니 아니, 몰래 먹기 딱이지요가 아니죠. 아, 근무 중에 그 육포 먹는 인원이 당신이었어? 몰라. 너만 닥치면 돼. 난 만약에 걸리지? 그럼 무조건 너야. 와, 또 협박한다. 또 협박한다. 펜 줄 테니까 왜 저 주십니까? 혹시라도 차 들어오면 번호랑 누군지 다 적고 나 뒤에 좀 자고 있을 테니까. 와. 난로 옆에서 좀 자고 있을 테니까. 아니, 혹시라도 누구 오면 바로 깨워라. 아니 근무 중에 잠을 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사수잖아. 와, 아무리 사수여도 일방에 처자는 건 처음인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거 꽁트잖아. 핸드폰 부셔줘. 와, 부셔주십시오. 그래. 매일 국방 헬프고 때립니다. 와, 미친 거 아니야? 저래도 되나? 오 뭐야? 오 뭐야? 갑자기 들어오는데? 야, 뭐야? 문 열어. 뭐 새벽에 왜 와요? 새벽에 왜 오냐 임마. 나 누군지 몰라? 호진선. 호진선? 호진선 내 이름이고 임마. 야, 정확히 누군지 몰라? 야, 사수 새끼 어디 있어? 야, 문 열어, 문 열어. 아, 죽어. 빨리 문 열어. 대대장님이잖아, 씨. 야, 미친놈아. 들었어? 대대장이 왔는데 문을 안 열면 어떡해. 누구 오면 깨우라고 했잖아, 그리고. 나 영상 보내려고 그러는 거지. 아닙니다. 아니, 대대장이 너무 젊지 않습니까? 야, 몰라? 최연소 대대장님으로 유명하신 대대장님이잖아. 아, 세계관이 이렇게 디테일했군요. 아, 어떡하냐. 김동현 때문에 내 꿈 잘 끝났다. 대대장님이셨어? 야, 오늘 아침 메뉴 뭐야? 배웠어? 맨날 병장님들 물어보면 내가 대답하잖아. 네가 대답해야지. 아, 아침 메뉴 뭐냐고 오늘. 오늘 아침 메뉴는 육빔소와 해빔소. 어? 그리고 명순조. 예? 이렇게입니다. 그 악랄한 3대 메뉴가 한 번에 나온다고? 전쟁 나도 안 먹을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오늘 몰래 밥에 소스 첨가해서 먹어야겠다. 아니, 일병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걸 자꾸 합니까? 해 떴다. 와, 빨리 밥 먹어. 와, 밥이다. 뭐 하는 거야? 오늘 명승조에다가 웃김소라매. 장난해? 오늘 군대리하잖아. 아니 뭘 주고 뭐 외우게 뭐 그렇게 시켜야지. 본인들이 다 짜놓고 뭐 외우라면 뭘 외워요 대체. 야, 생활관 가서 보자. 와. 아, 언제까지 해. 아, 그래도 고증 되게 잘했다. 그대로인데? 잼을 여기 넣고 이거를 나는 맞아. 이거 알지? 이거 알지? 어, 알아 알아. 이건 병장들만 한다는. 부셔서 딸기잼하고 우유가 이제 곁들여지면서. 왜 그러십니까? 우유에 빵 부셔 먹는 거 상병부터인가 모르겠네. 아, 그런 부조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이렇게 먹어요. 와, 안 드십니까? 어, 나도 햄버거 먹어야지. 아, 진짜 햄버거. 아, 아, 뭐 햄버거 딱딱한 게 있냐 햄버거에? 아, 아. 아, 이 나가? 아, 이거 추사병이 실수했나 보네. 왜 햄버거에 핸드폰이 들었냐? 햄버거가 아니라 햄버거잖아. 미친 새끼들아, 뭐 하는 거야? 아, 아, 오, 너는 내 핸드폰 나서 찍었잖아. 오, 아, 나 미안해. 이병 김동현, 너 성분표 다 외우라 했지. 외웠어? 한 번만 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무슨 맛이야? 무슨 맛이냐고. 어디 브랜드? 잭링크스 오리지널 맛입니다. 그 다야? 잭링크스 비프 저키 오리지널이잖아. 장난 아니야? 저희 군가를 외우게 시키십시오. 정제소금 그리고 원재료 사과나무 훈연입니다. 미국 몇 등? 1위. 마늘 분말 그리고 좀 알려줄게. 올레오. 예? 올레오. 그 다음 뭐야? 올레오 지금 블랙페퍼. 와, 아니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요? 당신도 모르잖아 지금. 다 외우라 했잖아. 뭐 하는 거야? 잭링크스 무슨 맛 있어? 오리지널 페퍼 스윗 앤 핫. 그리고 또 중요한 하나 더 있잖아. 스틱. 오. 머리 좋네. 아, 자꾸 어떻게든 꼬투리 잡으려고 지금 걔는 때려보고 있잖아 지금. 내가 어떻게든 분대장 단다 너 때문에. 우와. 유포 본거 걸리면 알지. 무덤까지 가져가라. 우리 잃을 데가 어디 있다고.